지긋지긋하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 에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빚도 갚아야 되는데. 우울해. 죽고 싶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2020년 3월부터 8월 사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전문상담 전화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 실제 자살 시도자의 응급의료비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300회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유보된 자살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주시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은 생명보듬 주일입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은 이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니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은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생명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소망의 말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지키는 이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생명을 놓으려고 하는 이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손을 펴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갑니다.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위급한 영혼에게 찾아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지금 외로운 이들에게 찾아가 함께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불어 큰 숲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라이프 오프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돈입니다. 예, 이렇게 또 덥고 또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이제 9번째 생명보듬 주일 이렇게 지키고 준비하려고 같이 모였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분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실제적으로 상담 전화는 3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뭐 상담소나 복지관이 나오는 기관들은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잠재되어져 있는 자살 예비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보듬 주일은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공적인 기관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보듬이가 돼가지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겠다. 그게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기대할 수 있는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별히 뭐 같이 협력을 해주시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이 생명보듬주일이 전국적으로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전국신학대학협의회 등이 같이 했고요. 특별히 올해는 월드휴먼브릿지가 함께해서 상당히 이 걷기 대회나 뭐 이런 행사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수상자들 또 있는데 이분들 통해서 또 좋은 사례들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진원 목사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9회 생명보듬주일 선포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2021년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일은 9월 12일입니다.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 예방의 날을 즈음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실천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을 선포하는 이 자리, 특별히 라이프 오프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우리 목회자와 교회가 어떻게 이 생명을 구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상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또 이 온라인으로 또 우리 기자분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9월 12일 날 한국교회가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히 협력단체장님 인사말들을 우리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생명보듬주의를 맞이하며 자살로 인한 이 땅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한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살은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세대통합, 사회통합의 주제입니다. 자살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영향에 의한 것이기에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정신병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행위 이전에 그것을 낙해하는 사회적 요인을 찾아내고 예방하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자리 잡은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집단적 강제들, 가부장적 권위주의, 미모지상주의, 능력중심주의, 과시적 소비중심주의 등이 자살률을 높이는 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살로 이어질 확률은 낮아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살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교회가 지닌 생명 자본을 극대화하여 자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자살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이해를 통해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을 돌보며 치유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지닌 생명 살림의 가치와 사회적 자본이 자살 증후군에 속한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의 줄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명 보듬주의를 통해 한국교회가 외치는 살자, 사랑하자는 외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텅 빈 가슴에 다시 뜨거운 생명의 맥박이 뛰게 하기 바랍니다. 함께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와 축복을 전합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의 사역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또 생명 보듬주의를 선포하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생명을 보듬고 그리고 생명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지구 생태 환경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인류가
그야말로 피부에 와닿게 큰 문제를 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생명보듬주일에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보듬는 일, 먼저는 사람의 생명일 테고 각종 동식물 생태환경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책임의식을 갖는 그런 귀한 주일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낳은 생명을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9월 10일은 세계가 함께 지키는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9월 12일 주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정하고 함께 지키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자살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교로 전해주시고 성도들은 생명을 보듬고 사랑하는 일에 함께 다 나서서 생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지켜나가는 일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사무총장 조은하 교수입니다. 이번 여름 참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생명보듬주간은 성경의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대로 우리 사회에 우는 자, 절망에 빠진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의 닻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이프 오프가 그동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생명을 보듬는 일을 참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의 시간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작은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모든 협력단체 분들께 우리 계시진 않지만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사와 함께 또 주제 해설 또 특강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라이프오프 이사장 임영택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덕분에 다시 깨닫게 된 사실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덕분에 다른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의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존의 의미입니다. 이미 세상은 원 월드, 원 헬스의 초연결 사회로 변했습니다. 타인을 배려해야 나도 안전할 수 있다. 타인을 살려야 나도 산다. 라고 하는 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지음입니다. 코로나19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이 약 40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공동체의 문제죠.
혼자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참 큽니다. 왜냐하면 1997년 IMF 이후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한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의 징후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갑자기 찾아오는 자살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2016년 4월에 한 경찰관이 민원인에 의해 황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삼도 화상을 입고 1년 넘게 수술을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받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괴물 같더랍니다.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경찰 생활 20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참 많이 봤다고 합니다. 아, 의지가 약하구나. 나약한 사람이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경찰관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2018년도에 나온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순간 나약한 사람이 자살한 게 아니라 누구나 나약해지는 순간이 오고 자살은 그때 불현듯 벌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살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자살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죠. 한국교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생명 살림에 앞장서야 되느냐? 저는 라이프오프 이사장이 되기 전부터 월드위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를 교회에서 설립을 하고 10년 전부터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라고 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라이프오프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게 된 것은 사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장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상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생명살림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생명은 물론이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의 한계를 인간이 정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타락하여 비참한 처지에 놓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참 제 마음을 찌른 그런 말씀인데요.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들을 진심으로 돌봐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생명살림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명과 연결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도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 역시 생명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은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물질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이 세대에 생명의 중요성을 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저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난당한 자를 돕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삼불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제가 세 가지 불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컴패션이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생명을 살리려면 우선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나 시도한 사람이나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울감에 시달리는 자살 생존자를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자살이 심리적인 나약함으로 일어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은 불편을 감수하는 태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에 그를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그를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불편합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명을 낳는 일, 엄청난 고난,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불편함이 생명을 탄생하게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불은 불 같은 열정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데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도움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를 살릴 때까지 도왔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헌신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는 일은 이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명을 살릴 때까지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관심이라고 봅니다. 자살 예방이 영혼 구원과 선교에 직결된 사명이란 인식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역과 사회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살을 막기 위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은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도 하시고 제가 또 말씀도 전할 기회도 많이 생겨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자살 생존자, 유가족에 대한 돌봄 목회가 매우 필요합니다. 자살 생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자 한 사람이 약 40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가 나온 2019년에 13,799명의 자살자가 생겼습니다. 여기다 40을 곱하면요, 55만에서 60만 명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자살 생존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살 생존자는 쉽게 얘기하면 유가족들이요, 또 유가족의 버금가는 그 자살자와의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우울증 발병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서 18.25배가 높습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유족의 83.6%가 우울상태, 자살자의 45.8%는 가족 중에 이미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이고요, 혹은 사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 생존자의 자살 생각은 일반인에 비해서 8배가 높고 자살 계획을 실제적으로 한 경우는 6배가 높습니다. 생존자들은 애도 과정이 쉽지 않아서 유족의 71.2%는 사실대로 이것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프오프 이사인 노용찬 목사님은 자살 생존자에게 배려가 필요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가족을 상실한 아픔이 쉽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자살했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지만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치유되기 힘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용찬 목사님이 선친이 떠나신 후 거의 2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장면이 시시때때로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때 정말 견디기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을 가족들과도 나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또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는 죄책감, 사랑하는 가족은 떠났는데 자신은 지금 살아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다가도 금방 곁을 떠난 가족을 생각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답니다. 은혜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하기 어려운 가족 비밀 때문에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춰야 할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하게 된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게 되고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내에 자살 생존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 여쭤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몰라서 그러신 겁니다. 교회 내의 통계도 우리 한국 전체의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말씀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여러 가지 오해를 들을까 봐, 또 때로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 제3의 아픈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 생명 살림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회자의 설교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목회자가 생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생명을 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생명의 한칸 운동 저희 교회도 하고 있는데요. 주보 혹은 홈피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 리더 그룹을 교육하는 것이지요. 라이프오프에서 실시하는 무지개 교육은 참 좋은 자살 예방 교육입니다. 저희도 소그룹 리더 되는 우리 성도들을 전체 이 라이프오프와 관계를 맺고 무지개 교육을 해서 각 소그룹 단위별로 교인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교육, 해마다 생명의 달을 정해서 생명 존중 교육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전하기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생명의 귀중함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저는 오늘 자료에도 실려서 참 감사한 이야기인데 자살자 장례 예식 예문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경우에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한 이들에 대한 장례식을 치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례는 돌아가신 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 위로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 자살자들에 대한 장례의식 예문이 필요하고 장례를 잘 치러줌으로 또 다른 자살을 막고 또 다른 생명의 이 귀중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간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담임하고 있는 안양감리교회는 10년 전부터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하면서 지역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꼭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회 의장,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방송국, 또 의사분들, 또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한 20여 명 네트워크를 가지고 해마다 우리 안양시의 자살률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어떻게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SNS 서포트즈 활동도 권장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을 통해서 SNS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자원봉사자들 통해서 계속 이런 일들을 홍보합니다. 이것은 꼭 교회 청년들만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믿지 않는 청년들 중에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선교가 되기도 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포대교의 경우에는 지구대와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 놓아서
그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긴급 출동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또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2019년 인천, 광주, 강원 일부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의료팀이 원스톱 팀에 통보하면 자살 생존자에게 필요한 심리, 법률, 행정, 숙소, 특수 청소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 관련 조례와 법안 제정 활동과 관련되어서 저는 단순히 이것이 한국 교회의 이 생명 보듬 주일에만 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과 관련된 법안이 상세하게 마련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각 지역별로 이 자살 예방과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지역적으로 세부적으로 이 자살을 막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과 자해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안도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생명 존중, 생명 살림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모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번 9월 12일 생명보듬주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점점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과 감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협력단체장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인사말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라이프호프센터 2021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만 들어도 저도 뜨거워지는데요. 2021년 9월 12일 주일날 많은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 생명을 지키는 한마디, 또 생명을 나누는 한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지키는 그런 숭고한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라이프 호프가 서울시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늘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이번 주간 행사도 정말 성대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하고요. 저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언제나 라이프 호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2021년 9월 12일 주일 이 행사가 정말 아주 성황리에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이프오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황태현입니다. 일시적 감염병일 것이라고 여겨졌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2억 명이 넘는 확진자와 44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이하는 생명보듬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오프는 2013년도부터 자살예방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명존중 문화운동의 확산에 리더가 되어주었습니다. 기도와 봉사로 이웃들을 보살피고 염려해 주시는 라이프오프와 모든 기독교 기관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도 곧 종착점에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진보된 새로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기간 단체장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히 생명보듬주일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째를 맞이하게 됐는데 점점 한국교회가 이 일에 마음과 또 성심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저희의 네 개의 우리 생명보듬 교회상과 또 공로와 또 우리 생명보듬이 강사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생명보듬 교회상입니다. 우리 전주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 박용태 목사님 오셨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보듬교회상은 각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또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 교회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귀의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자살 예방과 생명 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과 모범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19일 라이프오프 이사장 임용택, 대표 조성돈.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주 지역에서 구체적인 목회자 교육과 생명 살리는 일을 아주 전국적으로 해주신 교회입니다. 이어서 전북 이 지난해 동양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유희상 목사님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라이프오프와 초기부터 함께 하셔서 전북 지역의 생명문화 학생 함께해 주셔서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북 지역의 소산하는 샘물교회 박상철 목사입니다. 유가족 교육과 지역 돌봄 사역을 아주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자살 예방 활동을 아주 전문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오송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김종현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생과 교사를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점점 이런 생명보듬을 지역과 또 각자의 사역 가운데 넓혀주시는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상입니다. 공로상 윤유자 선생님이십니다. 윤유자 선생님은 로뎀나무 또 마음님 유족 대표로서 여러 가지 활동과 라이프오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하는 자살 예방 활동가로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성실한 노력이 모범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19일 라이프오프 이사장 임용택, 대표 조성돈. 우리 큰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유족도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성김과 사랑의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수 강사입니다. 저희가 생명보듬이 기초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 교육을 하고 계신데 오병성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자살 예방 활동가로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성실한 노력이 모범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19일 라이프오프 이사장 이명택, 대표 조성돈.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 교육까지 담당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체 사진은 끝나고 우리 곧 끝나고 드리도록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보듬 하반기 또 생명보듬 주일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 교회의 부탁과 또 참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생명보듬주의를 9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올해는 저희가 한국교회에 적어도 천사가 되자 천사교회가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고 1년에 한 15,000여 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 15,000명이 한 명씩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한국 사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보듬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처럼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났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자살 유가족 가족에 보면 소외되어 있는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생활이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특별히 자녀들이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살 유족의 자녀들을 책임지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아주 작은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씩 헌신해 주셨는데, 둥지, 희망둥지라는 이름으로 저희 라이프오프가 민간지원사업으로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0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자녀들만큼은 도울 수 있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둥지 사업을 이제 협약을 했고, 우리가 생명보듬주일이 끝나고 이제 이 아이들을 또 선발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일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생명보듬주일은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료집이 배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PDF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해주신 주제 설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만나교회의 설교문을 제공해 주셨고, 특별히 청소년은 실질적인 말씀과 생명보듬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포스터라든지 자료들,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 아까 생명보듬주일을 생명보듬주일 때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마음으로 또 영으로 모아주시고 또 헌신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한마디입니다. 정말로 이날뿐만 아니라 SNS로 또 주위에 힘든 성도들, 또 이웃들, 또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마디씩 사랑의 말, 관심의 말, 또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교회에서 캠페인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한국 사회, 그 동네, 그 교회 주인은 굉장히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한마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실질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한칸 운동은 처음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부 한 켠에 생명의 전화라든지 또 우리의 라이프오프, 또 위기 전화, 이런 번호, 또 상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도님들이 그거를 보고 도움을 구하고 찾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듬의 교육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태로 현장 교육을 다 온전히 진행하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과 또 하반기 계획, 또 지속적으로 교회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주신다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가 이 라이프워킹과 함께 지금은 한 브랜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어떻게 비대면으로 참여하는지는 이따 잠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보듬주일이 이제 4주간 앞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설교문과 또 청소년 자살행 또 각종 자료들을 라이프오프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입니다. 라이프워킹이라는 이름으로 안양감리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벌써 많은 지역에서, 올해는 특별히 거의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월드면 브릿지에 있는 속해 있는 교회, 또 저희 지부교회들이 참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하긴 어렵고 또 대중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은 체리 앱이라고 하는 저희 사이트에 있는데, 라이프 오프 홈페이지에 보면, 또 안양감리교회 월드 휴먼 브릿지 홈페이지에 보면 가입 방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30일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티셔츠와 또 마스크, 또 여러 가지 구호 할 수 있는 캠페인 용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요. 전국 교회가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와 또 라이프오프 후원창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월드휴먼 브릿지의 각 지역교회 또 기타 우리 라이프 오프 단체들은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업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회 후원이 아마 2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후원을 하실 수 있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 개별적으로 온 사회가 참여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천사 걸음 이상을 걸으시면 인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아마 9월 12일 날 저희가 15,000명 이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걷는다면 아마 실시간 탑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목표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안내들은 저희 홈페이지와 또 자료를 통해서 계속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 소개를 마쳤는데요. 혹시 기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잠깐 받고 저희가 이번 선포식을 마치고 사진 찍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나 나누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기사로 나갈 때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기자님들을 이렇게 초청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가실 때 작은 기념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받아가주시고 우리 네 분들은 잠깐 남아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회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생명보듬 주간을 맞이해서 생명보듬 선포식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나오셔서 먼저 시상한 교회 상부터 찢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한 교회 네 교회 먼저 이사장님하고 대표님이랑 같이 단체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개인상 찍고 전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